신인상 발표하겠습니다. 2014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여자 신인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예. 키비 응답하라 1994 도희 네 시장님 발표해 주시죠. 예, 2014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여자 신인상 응답하라 1994 도희. 축하합니다. 네, 2014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여자 신인상 응답하라 1994의 도희 씨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응답하라 1994에서 구성진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한 여대생을 천연덕스럽게 연기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응답하라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배우입니다. 네, 역시 트로피와 함께 꽃다발이 전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도희 씨,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1994에서 임진 역할을 맡았던 도희입니다. 먼저 응답하라 1994에 출연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신원호 감독님과 이우정 작가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족했는데 첫 연기라서 부족했는데 많이 도와주신 응답하라 1994 식구분들과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GNG 프로덕션 식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부족하겠지만 항상 열심히 한 도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녀 신인상에 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예, 평생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상이기 때문에 네. 네, 더욱더 도희 씨가 감격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시상은요. 올해 최고의 케미를 보여준 네, 베스트 커플상입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네, 2014년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베스트 커플상 이번 역시 후보 없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발표해 주시죠. 베스트 커플상 TVN 응답하라 1994 도희 김성균. 네, 도희 김성균 커플은 최고의 커플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악역 이미지가 강했던 김성균 씨의 귀여운 매력과 함께 도희 씨와의 즐거운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도희 씨는 신인상에 이어서 베스트 커플상까지 2관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먼저 김성균 씨부터 네, 트로피와 꽃다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네. 자, 베스트 커플상 두 분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희 씨는 아까 전에 혼자 상 받으실 때는 눈물을 보이시더니 저랑 커플상을 받을 때는 표정이 침울해지네요. 예. 한 말씀. 예, 저는 지금까지 상대 배우가 여배우였던 적은 이 응답하라 1994가 처음이었는데요.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여배우와 호흡을 맞추라는 뜻으로 알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처음에는 오빠가 저랑 나이 차이도 꽤 나고 선배님이라서 많이 긴장했는데 너무 잘 해주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말 한 적 처음인데 항상 목 잡혀줘서 힘들었을 텐데 늘 괜찮다고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균이 오빠랑 평생 연락하는 그런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커플상 받으신 김성균 씨 그리고 도희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